고수의 이집이 한생을 기다리고 있다. 녹음이 있던 작업실. 오랫동안이나 준비해봤던 고수의 두 번째 앨범. 그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. 깔깔대고 아이처럼 웃다가도 금세 감성을 잡아보는 서양. 반복되는 녹음 작업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그녀. 주님이 그녀를 불러주셨다는 이유 때문에,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. 역시 그녀의 모습 중 하나다. 호수와 함께 시작한 코러스 작업. 세상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녀의 욕심. 이거 그 사랑할 뿐이죠. 그 바운스 떠서 갖지 못한다는 걸 갖지 못한다는 걸 욕심들이 그들을 빛나게 하고 있다. 그 욕심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.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이유들,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, 소양과 포세긴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이다. 이승철 선배님의 네버엔딩 스토리. 그날 밤 녹음실을 찾은 서영 씨. 새 앨범 작업을 위한 노래 연습이 한창인데요.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여전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. 밤을 잊은 그녀의 열창에 작곡가 역시 정열적인 연주로 보답을 했는데요.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네. 이유가 있나요? 아 뭐 지금 시작했어요. 근데 밤에 좀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아이디어들도 많이 떠오르고.
소영 씨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가진 작곡가. 새 앨범에서 소영 씨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데요. 그때 녹음실을 찾아온 깜짝 손님. 어머, 가수 자두 씨? 오랜만이에요.